요리 가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이유가 무거웠어. 근데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하면 좀 홀가분해지잖아. 집안에 여자 물건들 있어. 옷이며 화장품이며 다 치워버려. 다 치워버리라는 건? 치워버리란 말뜻 몰라? 다 갖다 버리라고. 그분 사랑하시는 분 아니셨나요? 뭐?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억할 만한 물건 하나쯤은 남겨둬야. 야, 오늘 별 참견 당한다. 평소에 시킨 일 외엔 관심도 없던 게. 혹시 나중에라도 찾으실까 봐. 다 갖다 버려. 조용히 서로를 사랑일로. 선영아,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대. 맞아?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기쁘냐? 누나, 이 사람 사랑해. 그러니까 제발 그만둬. 제발 멈춰. 사랑? 쓰레기통에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기억들인데. 뭐가 내 탓이 아니라는 거야. 다 알아, 내 탓인 거. 누나, 미안해. 나 멈추지 않을 거야. 해신 그룹과 그 사람들,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해줄 거야.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나 그때 벌받을게. 지켜봐, 누나. 다녀왔습니다. 아니, 자네 들어가지. 네. 지난번에 중국에서 보내준 차 있지? 네. 그거 가져와. 네. 그래, 언제 들어온 거야? 설마 자네 혼자 온 건 아닐 테고. 같이 들어왔습니다. 아, 근데 이놈한텐 전화 한 통이 없어? 태성이 그 놈을 데려는 왔지만 이 한국에 잡아앉히는 게 관건인데 좋은 생각 있나? 일을 시켜보시면 어떨까요? 일? 생각보다 머리도 좋으시고 판단력도 빠르시고 결단력도 뛰어나십니다. 아, 내 아들 칭찬해주니까 듣기는 좋구만. 응? 일찍 들어오셨네요. 근데 뭐 가지고 오셔서? 안녕하십니까. 누구예요? 모네가 말한 그 친구, 심건우.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면 어떡해요. 모네는? 좀 전에 외출하셨습니다. 다행이네. 미안하지만 모네 오기 전에 좀 가주실래요? 모네 오면 시끄러워져요. 난 시끄러워지는 거 싫고요. 네, 잘 알겠습니다. 태성이한테 모른 척해. 당신 왜 그래요? 저런 사람을 왜 집에 들여요? 순진한 애 꼬여서 일 만든 거 보면 몰라요? 어디 근본도 모르는 건달 라브랑이를. 건달인지 아닌지 두고 보면 알겠지. 홍태성 어딨어? 안 왔는데. 뭐야, 너 홍태성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니었어? 진씨 어딨어? 가볼게. 진씨 본게 그 남자 어때? 아, 저 글쎄요. 세상 천재 남자가 없어서 그런 건달을. 건달 아닌데. 내가 별 말을 다 하네. 어쨌든 유리 가면은 계속 애쓰는 거지? 아, 그럼요. 그럼 가보겠습니다.
유리 가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? 어? 아직 안 갔어? 어. 아까 나왔잖아. 나 기다린 거야? 차는? 어, 갤러리 관장님이랑 같이 왔잖아. 타라. 야, 나 좀 이거 타라고? 아, 됐어. 나 그냥 갈래. 타. 아이, 이거 어떻게 타? 나 치마 입었잖아. 이거 타도 돼? 추울 거야, 입어. 잠깐만. 꽉 잡아라, 잠깐 떨어진다. 어, 잠깐만요, 차 좀 멈춰봐요. 오빠! 저거 분명 건욱 오빠 오토바이 맞는데. 너 근데 거기 아까 왜 간 거야? 회장님이랑 막 차도 마시고 그런 사이야? 모네 때문에 그렇지 뭐. 아, 모네. 그 집 좋지? 어, 나 그 집 처음 갔을 때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다. 세상에 이런 집도 있구나.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. 나는 33평짜리 아파트만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딴 세상이 있더라. 딴 세상은 무슨. 야, 니네 집은 더 좋아? 그래. 하, 이젠 뻥도 치시네. 아까 아는 체 안 해줘서 고맙다. 나도 마찬가지지 뭐.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. 웃긴다 진짜. 홍태성 왔다. 어, 아까 들었어. 어떻게? 한번 만나게 해줘? 아, 솔직히 말하면 홍태성이 문제가 아니야. 유리 가면 그게 문제지. 내가 관장님한테 큰소리 떵떵 쳤거든. 꼭 준비해서 오픈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. 만나서 부탁해봐. 혹시 알아? 아니, 아마 내가 매달리면 더 장난하려고 들 거야. 자기 엄마 골탕 먹이라는 게 그 사람 목적이라는데 너 같으면 주겠냐? 나보다 홍태성을 더 잘하네. 그런가? 진짜? 그러고 보니까 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네. 네 얘기 좀 해봐. 나? 뭐가 궁금한데? 글쎄.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, 뭐를 좋아하는지, 꿈은 뭔지? 어떤 사람인지. 진짜 궁금해? 궁금하기는 하냐? 네 목표나 충실해, 홍태성. 너는 말 꼭 그렇게. 아, 갈래. 유리 가면은. 필요하다고 했잖아. 간다.